뒤통수를 치는 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몇 가지 신중한 관찰을 통해 그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언행의 일관성.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보통 언행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들은 뒤통수를 치기 위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뒷담화나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비판적인 태도.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자주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출합니다.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찾으며 자신을 위해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비밀스러운 행동.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종종 비밀스럽고 은밀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으면서도 뒷도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 이중성.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종종 이중적인 얼굴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배신할 수 있습니다. 타인의 소문을 믿지 않음.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종종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뒤통수를 치는 인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